이탈리아에서는 한 해에 600가지 이상의 파스타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운 겨울날 쉽게 구할 수 있는 애호박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키니 파스타입니다. 호박으로 파스타를 만든다. 생소한데요. 네. 말씀하신 애호박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애호박에는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네. 그러면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보시죠. 네. 호박으로 파스타가 완성이 됐는데요. 네. 특별한 파스타인 것만큼 특별한 와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할 와인은 피노 그리조 품종의 와인입니다. 네. 미국에서 묵직한 샤르도네가 좀 즐길 때 북부상한 부드러우면서도 산뜻한 맛의 화이트 품종의 와인입니다. 네, 호박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버리고 땅이 꺼져버리고
나의 것 모두 버리겠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어요. 그러다가 운명의 신이 깊어가는 겨울, 이 애호박과 함께 건강을 하나 더 얹은다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자레, 간타레, 아모레!